자, 우리 한보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메인폰을 저 덕풍계곡 갔다가 이렇게 저 물속에 빠뜨렸는데 예, 신폰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화질이 좀 어떤지 뭐 이런 거를 지금 좀 테스트하고 있는데 제가 자주 올라가는 그 굴핏집에 어르신 댁에 제가 아는 지인이 며칠 전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그 집에 그 호롱불을 키거든요. 호롱불. 이 호롱불을 키시는데 그 호롱 등잔에 쓰는 기름이 그 옛날에 우리가 석유 이랬는데 석유가 그 마침 거의 다 떨어졌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그 갔다 오신 분이 바빠서 못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혹시 그 형님 혹시 그 올라가시면은 호롱불을 켤수 있는 좀 석유를 좀 무겁겠지만은 얼마나 좀 사드려야 될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좀 더위가 좀 이렇게 저좀 더위가 좀 약해지면은 올라가려고 그랬었는데 어차피 오랜만에 또 어르신 얼굴도 볼겸또 휴대폰에 남아있던 그 영상이 그다 날아갔어요. 옛날에 저 굴핏집 영상이 그때 제가 아껴뒀던 게또한 대여섯 개 있었는데 오랜만에 어르신 얼굴도 좀볼겸 석유를 좀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문제가 날 더운데 석유에다가 어르신 또뭐 필요한 거몇 가지 이렇게 저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아마 엄청 힘들 것 같아요. 마침 우리 저 태백 여사가 밥한끼 준다니까 얼른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 더운데 이제 뭐곧 말복에 처서의 말복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더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밑에서는 밑에는 사진 찍는 건 조금 똑같아요. 똑같네 기계는. 아, 오늘 짐이 많아서 아주 힘들게 생겼네. 짐을 좀 줄여야지. 이 더위에. 시원하세요, 여기. 오이냉국. 밥 옆에다 두고 드셔. 나도 좀 한술 먹어야지. 좋네. 오이냉국에다 국수도 나눠 먹으면 맛있지. 아, 오이냉국이 시원하네. 최고예요, 라면이 이게. 오이도 그거 먹어요. 오이가 좋아요, 라면은. 아, 게장이 이제 제대로 맛이 들었네요. 그럼 나도 간장게장 꺼내서 한번 봐봐. 자, 여러분, 이 양념게장은 평창 인생 맛집 사장님이 하신 겁니다. 나머지는 언니가 냉동실에 넣느라 그랬잖아요. 냉동실에 넣어놨어. 근데 국물만 국물에다 다 뿌려 먹어도 맛있더라고.
역시. 누가 이거 빵 줬는데. 아, 오이냉국 맛이 아주 완전 특이하네. 만들으시오? 예. 그래 하나 드시오. 없다고 그래. 네. 아, 오늘 날씨가 많이 덥겠네. 아침부터 뭐 햇빛 나니까 좋아. 보다는 좀 덜한 것 같다. 더위가 한번 꺾인 것 같지? 조금 꺾였어. 바람이. 아, 요 며칠 태백도 대단했어. 대단했지. 아우, 그것도 대단했어. 바람에 아예 없어, 바람이. 아, 오이 냉국이 아주 맛있죠? 엄청 시원하네. 시원한 그 맛에 여름에 아주 더울 때 먹는 거야. 오이 냉국만 주지 못해서. 나 택시 요금이 오르고 나니까 확실히 덜 사네. 아, 진짜 택시 요금 올랐더라. 4,600원으로. 근데 또 인식이 되네. 1,000원 차이더구만 보니까. 그죠? 그렇지. 1,000원 차이야, 1,000원 차. 밥두숟가락 들어갔다. 네. 근데 사실 부담스럽지, 부담스럽지. 서민들이. 그렇지. 타기는. 나 탈 사람은 다 타더라. 아까운 거리들은 돈 많이 안 나오네. 그럼 아, 여기서 그래. 장성까지 가면 거의 한 2만원 돈 나와요. 한 15,000원? 15,000원도 안 나오고. 올렸잖아. 한 2,000원 좀 더 나올 거야. 그래, 그렇지. 내가 바뀌고 나서 가보진 않은데 대충 그 정도. 이거 딱 국수 말아 먹어야겠다. 이거 국수가 있나? 국물이 완전 예술이네. 새콤달콤. 아, 빨리 가 이제. 한 시간쯤 전에 출발했으면 딱 좋았는데. 그
국제는 뭐 해가 없나? 똑같이. 아, 뭐 냉국이 아주 뭐. 됐다.